안녕하세요.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이번 회차의 영상은 지난번에 다룬 한능검의 심화 대비에 이어서 그렇다면 기본 회차는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한능검이 개정된 이후에 심화 회차와 기본 회차 응시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이나게 되었는데, 실제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응시자가 9대1의 비율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첫 기본회차 합격률 역시 57%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초급보다는 중급의 합격률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본회차는 어떻게 대비할지 저와 함께 접근해 보시죠. 이번 기본회차의 특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다룰 수 있는 특징으로는 기본 회차는 우선 쉬운 문제는 확실히 쉽게 출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초급 경향을 따랐다고 할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는 문제에서 출제하고 싶은 내용을 대놓고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시를 들기 위해 이번 기본 회차에 대표적인 두 문제를 가져왔는데, 우선 좌측의 문제에서는 흥선대원군이라는 키워드를 대놓고 제시하였고, 우측의 문제에서도 조선 후기의 경제에 대한 출제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중급과 고급 회차에서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출제 의도를 추론할 필요가 있다면, 반대로 초급 회차에서는 아예 대놓고 출제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키워드를 바로 언급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도 주목하면 좋으신데, 원래 기존의 중급과 고급은 선지를 5개를 제시하지만 초급은 4개만 제시합니다. 이러한 경향도 심화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하려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급수의 출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문제를 통해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두 문제를 비교해보면 우측의 경우 두 사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흥선대원군이 즉위한 시기와 퇴임한 시기 사이와 관련된 사료를 출제하여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화 응시자보다 기본 응시자를 위한 출제자의 배려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김구호에 관련하여 낸 문제의 경우에도 심화의 차의 응시자라면 경교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아, 이 문제가 김구호를 낸 것이구나 라고 추론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 응시자를 위해서는 친절하게 내가 문제에서 김구호를 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회차의 특징으로는 기본 회차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급의 경향을 따랐다고 할수 있는데, 좌측의 문제의 경우 님의 침몰 저술한 항용운을 출제한 문제이고, 우측의 문제의 경우 다양한 시기에 일제에 저항한 의거활동을 다룬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 어려운 이유는 키워드가 어렵거나 시기의 범위를 기존의 초급 수준보다는 까다롭게 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연도와 시기와 관련된 문제는 기존의 초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좁고 깊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중급에서 출제된 문제의 경향을 분석하며 변별력을 낼수 있는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회차의 특징으로는 기본 회차 역시 신유형을 출제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다뤘던 심화 회차에서는 두 사료를 주고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묻거나 두 시기 사이에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냈다면, 이번에는 긴 사료를 주고 사료 내에 두 키워드에 대한 정답을 의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29번의 스타일은 기존의 초급에서 자주 나온 방식이라면, 30번의 스타일은 선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중급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까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기본 회차에서도 이 경향을 유지할지는 저도 알수 없지만, 기본 수준에서는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가지를 의도하는 방식으로 계속 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본 회차는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렇다면 수험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기본 회차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크게
네 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전략으로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확실히 익히자는 것입니다. 기본편의 특징에 맞게 대부분의 문제가 A를 의도한다면 이를 가장 대표하는 B라는 키워드를 선지에서 언급하여 정답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개념을 공부한 것을 기출풀이를 해보면서 어떤 키워드가 제일 잘 나오는지 포커싱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전략은 앞의 전략과 달리 그럼에도 가끔 어려운 문제나 키워드를 바탕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중급 경향을 반영한 것과 변별력을 위해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것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문제를 풀어보며 기출 속의 키워드를 모두 익히고 선지 분석까지 완벽히 하는 습관을 그래도 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전략은 기본의 차 역시 신유형의 출제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편은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은 적기 때문에 긴 사조를 주고서 두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묻는 유형이 계속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룰 전략은 기존의 초급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진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다룬 두 번째 전략과 연결되는 것으로, 즉 기본 회차 응시자도 시험 대비를 위해 가급적이면 기존의 중급 회차의 문제를 풀어보며 핵심을 잡는 훈련을 평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본 회차는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해품사가 직접 만든 한능검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차례대로 제공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